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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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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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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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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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감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겪어야 했던 많은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도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또 은혜가 되게 하실 것을 바라봤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지난 상반기 동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 은혜였고 버텨오게 해주셨던 것 은혜였고 힘들지만 살아오게 하셨던 것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다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쉽지 않은 일들, 삶의 무게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넘쳐흐를 때에도 주님 한 분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내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위로와 아버지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실망했던 일들도, 때로는 좌절했던 일들도, 아버지, 때로는 왜 뜻대로 되지 않을까 원망스러웠던 많은 것들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실 날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오니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소망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당신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고백하며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이 이제 우리 또 수료하기 수료식은 아니죠. 이제 또 한 상반기 또 이렇게 종강이 되겠는데요. 지난 또 상반기 동안 정말 기도로 최선을 다해 주셨던 우리 여성 중보 사역자들에게, 우리 중보자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이제 잠시 방학을 앞두면서도 우리가 가졌으면 하는 마음,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성 중보기도 우리 상반기 종강 예배를 이 마음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꼭 이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의 날은 반드시 온다. 우리 하나님의 회복의 날은 반드시 온다.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서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선언했었죠.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62장 3절과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날을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뾰라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요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살아갈 때에 오늘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는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 불리우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황무지라고 부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너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들고 나아가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요. 물론 이런 역사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하루아침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할 제목도 우리 가운데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하루아침이든 한평생이든 반백년이든 우리에게 반드시 그날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은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오래 걸릴 일 속에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인내할 일이 많습니다. 인내하다가 하다가 지쳐서 소망조차 끊어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내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 없는 소망은 없습니다. 인내가 지금은 저주처럼 여겨지고, 인내가 지금은 고통처럼 여겨지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 지금은 실패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는 소망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날이 온다면,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무엇이 준비되어지고 필요한 걸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62장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날을 바라보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뭘 준비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가장 높은 성 위에 파수꾼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틈탈 적들과 침입자들이 공동체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공동체를 지키고 성벽을 지킬 파수꾼의 역할이 그날이 오기까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오시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파수꾼은요, 부대 전체의 목숨을 책임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쟁에 실패한 지도자는, 지휘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전투에 실패한 지휘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 이 파수꾼의 역할이죠, 경계에 실패한 지휘자는 그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할 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싸워서 졌다면 어쩔 수 없는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이 파수꾼은 과연 누구냐? 이 파수꾼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 바로 중보자들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날이 반드시 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날이 오는 것을 반드시 오는 것을 알고 믿지만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들, 그 기다림 속에 오늘을 지키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중보자입니다. 자, 중보자, 이 파수꾼 어떤 사람이라고요? 중요한 건, 아이 뭐 그냥 뭐 대충 하면 되지 이렇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러나 그날이 온다는 것을 반드시 믿지만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자, 이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이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기도하는 사람을 파수꾼으로 비유를 할까요? 파수꾼의 특징은 가장 무엇이냐? 파수꾼의 특징은 시간과 장소를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파수꾼은 자기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그리고 2시간이든 4시간이든 정해진 시간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의 역할은 지켜야 할 장소가 있는 것이 파수꾼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들로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시간이 있고 지켜야 할 장소,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는 것을 반드시 믿는 사람들은, 기다림을 필요하다는 것도 아는 사람들은 지켜야 할 시간과 장소를 꼭 기억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본다면 지금 커피 브레이크 하고 있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나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왜 깨어 있으라고 하느냐?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기도를 계속하라. 어떻게 계속하라는 이야기죠? 기도를 계속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뭐 하루 종일 기도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헌신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지키는 것이 기도를 계속하고의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밥도 안 먹고 금식하고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게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되어지고 나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시간, 기도의 장소에서 그 시간을, 그 장소를 기도하며 지켜나아가는 것이 기도를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난 시간 동안 기도를 계속해 왔다라고 말할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기도의 파수꾼은 시간과 장소를 지키는데 그냥 그 시간과 장소에 가 있는 것만을 때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파수꾼은 시간과 장소를 때우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 때우고 장소 때우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시간에 깨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깨어 있는 기도는 뭡니까? 기도를 때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깨어 기도함으로 깨어 있게 되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음모론에 빠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짜 뉴스에 빠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언어에 빠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분노를 품고 이것이 아닙니다. 그건 깨어 있는 기도가 아니라 잠든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깨어 있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니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 아니야? 아니에요. 잠든 기도 많습니다. 분노하고 거짓 뉴스에 미혹당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죽은 기도, 잠든 기도입니다. 깨어있는 기도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상반기 종강을 마치면서 세움받은 기도의 파수꾼으로서 저는 이제 소그룹으로 하는 것 뭐 계속 하실 분들도 있겠고 이제 잠시 방학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나의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감사함으로 깨어서 지키는, 지켜내시는 중보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파수꾼으로 세움 받는 데에는 목적이 있겠지요. 좀 더 그것을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은 더 깊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노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재미난 표현이 나오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이 뭐라고요? 파수꾼은 잠잠하지 말아야 한다. 잠잠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사실 조금 양면이 있어요. 파수꾼은 조용히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적이 나타나면 잠잠하지 말고 소리를 질러대어야 하죠.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참 파수꾼은 재미있는 두 가지 역할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안식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는 쉬지 못하게 하는 역할인 거죠. 소리를 질러서 다 뛰어나와 같이 서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소리를 치고 외치는 이유는 정확하게 말하면 백성들을 깨워서 쉬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자, 여러분 파수꾼을 왜 세웁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성벽 위에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만약 적의 침탈이 있으면 소리를 질러서, 잠잠히 있지 않고 소리를 질러 누구를 깨워야 합니까? 예, 성에 있는 백성들을 깨워서 전쟁 대비를 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다르게 말을 합니다. 다르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 여호와로 이 awakened 되는 내 마음속의 약속에 대해서 다시 회상시키게 만드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 파수꾼은 지금 누구를 깨우고 있는 겁니까? 백성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누구를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워서, 야 전쟁 준비해, 지금 잠잘 시간이 아니야, 사람을 깨워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파수꾼의 사명은 누구를 쉬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자, 놀랍게도 파수꾼인 우리의 사명은 백성들을 깨워서 전쟁이 나면 소리를 쳐서 쉬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만드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쉬실까 봐, 하나님이 잊어버리실까 봐, 하나님이 잠드셨을까 봐 파수꾼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 무슨 불경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 속에 얼마나 역설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제발 기도 좀 하라는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계신다는 건 참 역설적인 겁니다. 이 하나님 마음이 지금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아, 제발 나를 좀 깨워봐라. 나를 쉬지 못하게 한번 좀 해봐라. 왜 그렇게 넋을 놓고 있니? 왜 그렇게 포기하고 있니? 왜 다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절망하고 있느냐? 좀 나를 쉬지 못하게 한번 해봐라. 좀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한번 해봐라. 이 마음 속에서는요, 굉장히 역설적인 도전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파수꾼을 향해 던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들었던 파수꾼이었습니다, 우리가 파수꾼으로 부름받고도 기도를 잃어버린 깨어있지 못한 파수꾼이었던 거군요, 그것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왜 이 교회에, 왜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쉬지 못하시게 하고, 그리고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그 말은 역설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있기에 지금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불평도 원망도 미움도 그리고 또 음모도 아닌 감사함으로 깨어 있겠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그런, 우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깨워야 할 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뭐 쉬지 못하게 만들어야 뭐 좀 일을 하는 게으른 비고용인이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말 정말 안 듣는 알바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역설적인 표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만 애가 타느냐? 함께 하면 안 되겠느냐?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시는 하나님은 너희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래 하는 답답한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쉬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모든 출발이 이사야서 62장 1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미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는 이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잠잠하지 말고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은 하시고 계시는데, 실제로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은 분이 누구십니까? 62장 1절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분은 그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게으른 피고용인, 진짜 눈치 봐가면서 아웅거리는 그런 알바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기도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이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지요. 왜요? 나는 이미 잠잠하지 않기로 결단했고 나는 이미 쉬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도 아직도 그 파수꾼의 자리를 외면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삶이 되는 거죠. 주님은 뭘 원하고 계신 겁니까? 너희들이 기도해야 내가 움직인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램프 안에 들어 누워서
문질러주면 나오는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니라 그냥 지금 하나님은 나랑 좀 같은 마음 갖자 하는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케이, 이제 하나님 절대 못 쉬게 해야지, 그런 전투력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을 압니다. 그 마음 압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 열어주셔서, 내가 대단하게 뭘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 주님께서 이런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거였군요를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주님 마음 내게 주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제 방학이 됩니다. 그날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잘하길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니네들이 참 수고했구나,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싶어서 저희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숟가락 얻는 일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와 기도로 동역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팬데믹으로 어려운 때에 기도의 자리와 시간을 지켜주신 우리 자매님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힘든데도, 직장에서 또 병원에 입원하셔서도, 또 정말 바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자리에서도 기도의 시간을 구별해서 붙들었던 자매님들의 이야기를 보고 듣습니다. 그 기도가 교회에 또 목회자인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소그룹으로 잠시 휴식하시지만 개인적으로는 또한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높은 망루 위에 나를 세우시고 잠잠하지 말라 하셨으니,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셨으니, 이미 잠잠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특권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지키겠습니다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만날 때 기도의 파수꾼들이 긴 어둠의 밤을 끝내고 밝은 태양빛 아래에서 함께 웃으며 만나는 행복한 만남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며 엎드립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잠잠하지 않는 중보자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그 자리로 우리에게 이 특권, 기도하게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우리를 부르셨음을 감사하고 이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힘들지만 그 시간과 장소를 지키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에 안고 엎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주님 허락하신 놀라운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당하며 승리하며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너무나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의 은혜 앞에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 사명 감당하며 주님 은혜 안에서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항암 치료 중인 성도님들, 투병 중인 성도님들 너무 많으십니다. 새벽 기도에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그분들 이름 한 분 한 분 부르다가도 시간이 한참이 가는 것을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또 종들의 그 힘든 싸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또 많은 코로나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주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의 우울증과 고립의 고통을 겪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바라봅니다. 내가 파수꾼이 되어야지 생각하고 서보니 사실 여러분 뭘 발견하시겠어요? 아,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파수꾼이셨구나 하는 걸 보게 되죠. 오늘 이 시간 같이 파수꾼이 되신 주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도 같이 파수꾼이 되어 주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환우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주님 지켜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간절히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수술을 받아야 하고 암 치료를 해야 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밀려오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그 순간과 자리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능력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많은 우리 선한 열매 베델 어르신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깊은 외로움과 절망을 붙잡아 주시며 주님께서 모든 심령과 마음마다 건강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많은 다음 세대들을 바라봅니다. 많은 우울증이 있습니다. 고립감 속에 모든 관계들이 단절된 자리에서 오 하나님 아이들의 어려운 소리들을 듣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눈을 들어 산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함께하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전지지신 나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이제 금방 부른 찬양으로 서로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아,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몸된 교회를 주님 세워주셨는데 주님 교회를 위한 파수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3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또 폴스 카페 그리고 만남일 한 끼 나눔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동부지역 교회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 지역 우리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 한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이 허락하시면 조용히 한번 손을 들고 또 우리 가운데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하나님 파수꾼의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붙잡아 주시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이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곳에서 하나님 성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곳을 통해서 폴스 카페가 세워지고 그리고 또한 만남이 함께 나눈 사역들이 진행이 되어질 때에 주님이 모든 일을 통해 이웃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또한 세워진 동부지역의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지역사회 가운데 생명의 통로가 되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이 우리 없이 우리를 채우시는 것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함께 손을 들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 서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너를 잊지 못하리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네 너의 환난을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면케하시니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너를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이거 한번 해볼까요? 큰 박수로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막 이제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다 켜시고 자 소리 막 좀 질러서 막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수고 많았어요 막 이렇게 하시면서 소리 한번 지르면서 큰 박수로 서로를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모든 우리 중보자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수고 많으셨어요.
리더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하겠습니다. 네. 상반기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 덕분에 살고 있는 조성규 조인숙입니다. 저희들은 이곳에 지난 3월 말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수도에 있으면서 격리하고 그리고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고 어제 이 작은 도시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짐을 못 풀었고요. 허락하신 아파트로 들어와서 지금 참 잘 자고 일어나서 정말 마음이 참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이곳은 코로나가 많이 창궐해서 아직 아무도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이지만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조심해야 되고 여기 의료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조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1년 동안 남편은 러시안 그리고 저는 키르기스 말을 많이 공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잘 통해서 이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당국에서 저희들을 눈여겨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고 온 가족들, 항상 미안한 우리 가족들에게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역군들,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보기도자 여러분들, 진한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 저의 가족과 또 일본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곳을 떠나서 일본으로 향하려고 했을 때 정말 땅 위를 걷는 것이 아니고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놀랍고 또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렵고 무섭고 또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저희가 학교도 시작을 할 수 있었고 또 저는 이곳에 있지만 많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의 기도 제목은 지금 남편이 학교의 모든 운영을 혼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5월 중순에 일본 교사 한 분이 합류할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잘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7월 중순에 봄 학기가 끝나는데 그때까지 무사히 학교가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일본에 지금 신규 비자 신청이 지금 제한되어 있어서 제가 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루속히 문이 열려서 저도 일본에 이제 학교에 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사랑합니다.